황의조 이적, 보르도 징계 여부에 달렸다. 낭트가 가장 적극적. 황의조를 향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변수는 소속팀의 추가 강등 여부다. 프랑스 언론 르퀴프는 1일 2부리그로 강등된 지롱된 보르도의 공격수 황의조 영입을 위해 FC 낭트가 의지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1-22 시즌 보르도가 최하위로 리그 1로 강등당하면서 황의조를 향한 많은 팀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리그 1에선 몽펠리에, FC 낭트 트루아, 스트라스부르가 관심을 보였고 해외에선 FC 샬케 04, FSV 마인츠, FC 포르투에 관심이 보였다. 언론은 FC 낭트가 황의조 영입을 위한 의지를 더욱 키울 것이라며 낭트가 아직 공식 제안을 하지 않았지만 보르도가 DNCG의 3부 리그 강등 결정에 대한 항소 절차를 밟으면서 이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전했다. DNCG는 지난 6월 15일 보르도가 지난 시즌 2부 강등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재정 건전화를 약속했지만 선수를 매각하지 않고 1부에 잔류해 보르도에 추가 강등을 지시해 2부에서 3부 리그 강등 징계를 내렸다. 보르도가 나시오날에서 뛰는 건 지난 1952-53 시즌 나시오날 참가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이어 언론은 황의조는 안토니오 곰부알의 낭트 감독의 최우선 타겟이다. 황의조는 지난 시즌 11골을 넣었다. 이적 시장 시작 당시 보르도는 그의 이적료로 최대 800만 유로를 책정했다라고 전했다. 낭트의 선택은 보르도의 징계 결과가 확정되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제라르드 로페즈 보르도 구단주는 DNCG 징계 후 항소하며 3부 리그 징계를 막으려고 한다. 사진 지롱댕 보르도 SNS 김정현 기자 이메일 주소